I think it's just my opinion. Pantera is the best for me. So. 자, 그 다음 누구였지? 까먹었다, 누구였냐? 아, 기억 안 난다. 어떡하냐. 도룡님 다음 누구였죠? 기억 안 나. 아, 룸골렘님이다. 룸골렘님 들어온 거예요? 룸골렘님 아이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사실 원래는 네. 적어도 의전환이 아니면 프레임 공부를 좀 하고 다시 배우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네. 막히고 있는 게 헤이아치나 잭처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캐릭터? 네. 라고 하나요? 네. 좀 촘촘하게 하는 캐릭터한테 맥없이 지능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애들 파회하는 법이나 아니면은 5대5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레디 해보세요. 임포리죠? 네. 네. 게임 하시면 한번 볼게요. 암호킹은 안 하고 싶어요. 오늘 안 할 거야. 암호킹 너무 빡쳐. 못하겠어. 암호킹 약간 자고 일어나서 할게. 이 여자분이요, 저 남자예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 남자니까 그렇지. 자고 일어나서 하다가 혈압 올라가서 다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럴려고. 문지선 남자친구님 팔로우. 문지선 남자친구님 팔로우 없어요. 어디서 봤는데? 문지선 남자친구. 저번에 저랑 게임하신 분인데 이분. 라운드 1. 자, 게임하시면 볼게요. 오씨 고기도 전에 터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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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같아요. 프레임 싸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프레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좋았어. 안 졌다.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횡가드랑 이런 걸 너무 안 써요. 네. 다시. 약간 제 플레이가 네. 저도 딱 알겠는 게 킹오파를 안 했는데 킹오파라고 했어요.
2D 게임을 하고 있어 지금. 왜 2D 게임이 될까? 아이고 레버 이래. 왜 2D 게임이 될까요? 아직 횡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횡 예를 들어 횡상구 같은 걸로 뭐 화랑 압박을 파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 상대방이 메테오 로얄 슬라시를 썼을 때 메테오에서 횡상구를 써서 로얄 슬라시를 파괴한다거나 정도는 가능한데 저 스스로 횡상구를 제외한 다른 스텝을 이용해서 상대방 기술을 피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술로 기술을 이기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이질풍으로 상대편을 때리는 거랑 횡상구 써서 압박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 정상적인 약간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약간 그런 이런 대치 상황에 게임을 하는 방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거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속도론이 팔로 없어. 옛날 써놓고 못 하더니 팔로는 지금은 귀엽긴 해 이거 진짜. 아 거리 됐어요. 아 거리를 재고 움직여서 게임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도 잘 모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압박당하면 이제 유일한 팔로우 방송이라고. 와 세상에 나 빼고 다 지운 거 아니지 나한테 약하려고. 이거는 거리 잘못했고요. 거리 잘못해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네. 이 부분을 통과하기 좀 힘들어요. 기존에 게임했던 방식을 아예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와 진짜요? 자 다시 한번 횡신가드를 사실 게임했던 방식을 바꿔도 네. 네 그러니까 게임을 제가 해왔던 게임 방식을 무너뜨리고 새로 쌓더라도 잘하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냥 이겨서 얻는 성취감보다는 더욱더 내가 성장함으로써 상대방의 기술을 움직임으로 파괴하고 또 상대방이 맥없이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구도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움직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그죠? 말을 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 파괴가 쉽죠. 횡신가다 하면서 횡신 어퍼를 질러도 되고 횡상고를 써도 되고 횡가다 하면서 조금씩 나가도 되고. 자 그럼 제가 버튼을 좀 들르를 테니까 공격적으로 좀 해보세요. 제가 받아내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고 훨씬 가다 하면서 어 아 이거는 봤죠? 야 너무 무식하게 질렀다. 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 기상 무릎. 아, 13. 네. 이런 식으로 파야 수도 있고, 들어오는 거. 뭐 들어오는 거 이렇게 질러도 돼. 버틴 걸 들켜야 되냐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기술 싸움 하는 데만 익숙해져서 다른 방식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부럽죠. 나도 다. 아. 날로 먹으려고. 땀발 좋지 말고 그냥. 이렇게 냄새 다 써야 돼. 맞아. 아, 왜 맞아? 맞아, 안 했고. 용세 죽어야 되는 빈도. 죽었다. 아 사연. 아. 아이고. 아.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아 앉았어. 아 이거 너무 날로 먹으려 그랬고. 어렵죠. 아, 답답하죠. 어렵네요. 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만나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보여준 거야. 이렇게 해도 게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 투호님 말씀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기술로 파괴한다는 약간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을 받아주고 움직임이나 딜캐 같은 걸로 차근차근 데미지 쌓아가는 상대한테 좀 약해요 제가. 이거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기려면 그냥 가까이 붙어서 병력장 분권 이즈 걸면 돼요. 그럼 상대 못 참아요. 질러야 돼 무조건. 근데 여기서 병력장 분권 생각할 그거까지 생각해서 횡신 치거나 초풍 쓰는 상대방 그러니까 막 어퍼나 커킥 같은 거 한 번씩 지르고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좀 내공이 좀 짬이 되는 약간 나 철권 좀 했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게 힘든 거지. 똑같은 게임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아, 바브루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이렇게 지르고 막 이러면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안 달라가도 따라가다가 얘가 초풍이 있다는 걸 까먹는다고. 짬발까지 쓰면 아주 그냥 금방 터마지 아주. 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랬어. 아 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기와깨기 너무 많이 쓰고 내가 봤을 때 기와깨기 때려도 이쪽도 걸렸는데 네. 기술을 약간 여러 가지 써야 되는데 앞으로 양손도 있고 현월도 있고 횡신 왼발도 있고 네 하단 의식하게 해놓은 다음에 발산 써도 되고 이렇게 많은데 초풍을 그리고 초풍이랑 연합파를 쓰면은 이걸 노려서 한번 카운터 되거나 사칭으로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부족해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거 카운터 잘 아 이거 레알 캔슬 했으면 잡았는데. 맞아요. 됐네. 이렇게 당했어. 거쳐. 예, 아병손이 좋은 기술인 건 아는데 제가 아병손을 잘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대시하다가 아병손을 쓰면은 잡기가 나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굳이 뽑은 잘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아, 잘했다 이거. 이런 건 잘하시거든. 아. 그 움직이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 백태시 앉기나 백태시에서 버튼 너무 많이 눌러서 귀신권 같은 거 너무 많이 걸려요. 귀신권은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기술 중에 하나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맞는 거 아니고 사실 안 맞는 게 좋은데. 야, 난 방금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썼는데 맞을 것 같아서 썼는데 맞았잖아.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중단을 쓸 걸 아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앉아 있어가지고 중단 얻어맞고 한사발이 죽고. 평소 앉는 게 습관돼 있어 그래. 이거는 약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네. 이거 줄일 뻔했는데.
또 나왔다. 아. 이거 막 백대시에서 버튼 누르는 거 습관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백대시라기보다는 이뻐서 웬어퍼로 압박하려다가 얻어맞았어. 마이너스 프레임인데 왜? 예. 네. 나중에 리플레이 가봐요. 아까 다시 보기 가봐요. 뒤로 갔다가 뭐 눌렀어 마지막에. 아 아깝다 이거는. 근데 잘했는데 레봉도 확 깔겼으면 내가 졌는데. 한 번 더. 맞아 이건 잘했는데. 약간 이렇게 막 기습적으로 레봉 쓰거나 분권 아니면 병력장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갬부까지 올라오긴 올라왔거든요. 상대방이 2대0까지는 맥 없이 제가 지는데 이제 저런 기습적인 플레이로 올려가지고 갬부까지는 어떻게 왔거든요. 지금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더 잘하려면 선택해야죠. 더 쉽게 이기는 법을 택하느냐 어렵게 이기는 법을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죠. 둘 다 할 거면은 노력을 더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여기서 더 이기려면 철권처럼 하거나 폴처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야. 그쵸? 라운드 1 파이트. 아 아, 아깝다. 이건 좀 약간 무리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맞긴 했는데, 저거 만약 헛쳤으면 끝났거든요? 약간 효율적인 방법으로. 네, 맞아요. 더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에 너무 약하다, 도망다니는 플레이. 네. 아, 왜 맞았어? 이거 봐. 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잘하고 있어. 이게 나빴지,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게 나빴어. 아, 이게 나빴어. 이렇게 좀 지르는 플레이를 좀 줄여야 되는데. 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써도 되는데 촉을 보정해서 써야 되는데 잘못됐어. 예. 네. 쓰는 게 맞는 건데 잘못 썼어. 아, 이것도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 안 해가지고. 님 창문 뜨죠 지금? 아니요, 저 지금 전체 화면. 아, 전체 화면이? 예. 네. 아. 도망다니는 플레이 나 같아. 라운드 4 파이트. 어, 또 맞는다. 아. 어덕하게 해서 이거 봐. 내가 맞는다 했잖아. 이거. 어, 나 앉았어. 안 왔었어. 우와, 어떻게 처리 잘해. 아, 실수. 아, 이런 게 기술로 기술을 이기려고 해가지고 끌려다니면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 더, 잠깐만. 아, 머리 간지러. 헤드셋만 쓰면 머리가 아파 여기가. 아. 자 다시 레디했어요? 네. 네. 조금 더 잘 막아야겠다. 내 체력을 조금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해봐. 너무 그래 지금. 너무 패주길래 그래 상대방. 상대가 네, 지를 약간, 수 있다라는 게 약간 배제돼 있어서. 네. 상대가 지르거나 아니면은 나를 갉아먹겠다는 생각을 배제하고 약 분권이나 병력장 같은 딜 싸움을 좀 하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분권 병력장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달라요. 아, 뭐였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내 할 것만 해서 이기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세요.
운권 병력성 때문에 지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좀 어렵네. 이거 아 보고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가만히 있잖아. 행진가드로 찌끔찌끔 나가도 되는데. 그렇지. 고퍼스타 이거 나간 거 같아. 고퍼스타 나간 거 아니야, 저거? 너무 빨리 나왔는데 저거? 이거요? 네 이거 현혈 극장아 100원만 100원만 아 100원만 아 그런 좋습니다 아 아유. 이거 봐. 백세트 또 못 눌렀다. 아. 어설프게 해서 그래. 단단하게 잘 막았어야 했는데. 네. 이거 봐, 또 뭐였다. 야, 긁으려다가 맞았어. 나쁘진 않았는데, 무슨. 이거 봐, 아. 마지막에 또 백대시에서 뭐 했잖아, 애매한 상황. 이걸 꼭 막 이렇게 하고. 아, 이거는 그냥 막았어야 됐는데. 그 전에. 또 그.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에 약간 좀 이런 게 너무 몸에 배가지고. 이거 초풍을 이렇게 쓰는데 앉았다. 초풍 들켜 하는 장면도 안 나오고 하다못해 뭐 멀리서 거리 맞춰서 용포 그 뒤변수 오른손이 되고 초딩 자문대 초딩님 좀 기다리세요. 순서가 있고 12월 23일이 생일인가 봐. 내일 생일인가 보네. 기상킥이라도 때리든가 뭐 기상 왼발 오른손 때리든가. 아. 어 되게 좋아 그래 되게 맞을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아 뭐야 아싸. 아 이거 얼마나 썼어요? 이거요? 네. 앉았어요. 이거 안 되고. 실수 실수 이거 봐 이런 거 실수
원투하다 백살이. 기술로 초풍을 이길 수는 없어요. 네. 그나마 가능 있는 게 가능성 있는 게 나왔고. 방금 거 같은 쉽게. 경우는 어퍼 오다마자 어퍼 했는데 초풍 나와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이걸 이런 걸 보고 때리고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여태까지 약간 들깨마다가 이제 잘해서 이길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 기원권 막판. 같은 네네. 거 짤막하게라도 다 딜캐하거나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플레이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망가지기가 쉽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근데 못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잘하는데 약간 고집이 너무 강해요 제 생각인데. 스메이퍼님 안녕하세요. 약간 저랑 느낌이 비슷해요. 말로는 알았다 하는데 사실 안 알았거든. 하는 거 보면 대충 보여. 사람 자기 고집 부리는데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완벽하게 상대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때 못 따라해요. 라운드 1 파이트. 아 야, 아, 또 실수. 네, 레아 하시지 왜 안 했어? 미시마로 카타리나 빡세. 아 이게, 아 치킨 먹고 버릇이 안 들어가지고 약간 레아 상태에서 무조건 레아 캔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잡을게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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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많이 써줘. 아! 뒤로 많이 간다고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야. 거리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마구도 안 쓰고. 어, 야, 맞아. 오토바님이 모든 말을 다 이해했다고요? 글쎄요. 오토바님이 봐요? 이거 봐. 아... 내가 애매하게 하면 이거랑 맞는다 했잖아요. 이거 애매하게 했잖아.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닌데 제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조바심 내면 안 되고 천천히. 어렵죠. 시도는 좋았어요. 아, 안 걸리네, 다리. 다리가 안 걸렸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것만 고치면 돼요. 이게 안 고쳐져서 힘든 것 같긴 해. 저렇게 세비라게 하는 애들한테 힘든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 마이웨이야, 게이밍. 상대방이 대처를 지켜보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대시로 붙는 점에서 상대방의 기술을 몰래 밀지 예측을 하고 그걸 역으로 카운터해서 때리거나 아니면 움직임으로 파열하거나 혹은 그걸 받아주고 디킬하거나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붙으면 일단 너 일단 한 대 맞아 하는 게 좀 보여요 저한테. 그런 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릴렉스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는 소강 상태에 대해서 견뎌내질 못해서, 아, 나 이렇게 기다릴 바엔 네, 그냥 내 할 거 할래라는 템포가 남들보다 빨라요. 상대방 입장에서, 와, 얘는 그래, 가만히 있지 못하는구나. 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척하고 계속 뭐 해야지 하면 계속 맞는 거야. 저한테도 계속 그렇게 해줬어요, 지금. 네. 이거는 근데 좀 되게 해결이 어려울 텐데. 약간 자기 습성 같은 거라서. 네. 네, 드라곤오프 같이 이제 666 커맨드가 있는 애들한테 좀 많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강 상태가 안 돼. 어, 뭐야, 뭐로 레디했어. 그러니까 소강 상태 때 가만히 있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르면 안 될 타이밍이야. 약간 좀 그럴 때 좀 그걸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 그걸 좀 없애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라운드에 내가 가만히 있는 시간을 20초 정도로 설정해놓고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난 20초 동안 버튼을 아예 안 누를 거야, 이번 라운드에. 이걸 생각하고 해봐. 먼저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야. 맞고 딜캐만 하는 거야, 나는. 나는 어퍼랑 와고 안 쓰고, 맞고 딜캐하고, 이렇게만, 이번 라운드에 최소 20초 이상은 맞고 딜캐만 하겠어 하고, 자, 한 10초 동안만 해보자. 5초 동안만 해보자.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제약을 걸고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 그러면 못 고쳐요, 이거. 내 생각인데.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프레임적이나 그래.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누구랑 하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나보다 수준이 낮은 상대를 만났어, 킹매치에서. 나는 갬부인데 뭐 액자단이나 녹단이나 노랑단을 만났어. 그러면 맞고 딜캣 위주로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가. 허친 걸 띄워서 이긴다던가, 허친 걸 딜레이 캐치해서 이기는 걸 연습을 해보시든가, 약간 이런저런 방향으로 전환점을 가져서,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 랭매하고 뭐하고 하고 막, 잘하는 사람의 게임하고 하면 내가 하던 대로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바꿀 수 있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바꿔요, 게임을. 제가 롤할 때 방송할 때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냥 죽은 다음에, 네. 아, 씨발, 이거 뭐야? 이해밖에 안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내가 뭔가 바꿀 수 있고 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여유가 안 되는 것 뿐이야. 내가 월드투어 나가가지고 아 내 플레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와서 그걸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힘들겠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갑자기 뭐 월드투어에서 암호킹을 고른다거나 월드투어에서 포를 골라서 대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뭔가 바꿀 수 있다. 바꿔가지고 그 20초 한 라운드 20초 꼭 연습해보세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20초를 꼭 안 하는 걸로, 아무것도 안 하고 20초를 맞고 딜캐 헛친 거 딜캐만 내 체력을 지키면서 그거에 익숙해져야, 그 소강 상태에 익숙해져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제가 봤을 때 이해되시죠? 네. 다시 보기 꼭 보시길. 이거 진짜 내가 그냥 게임 몇 판 같이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이 구간을 누구나 지나. 나도 이 구간이 있었어. 저는 이때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이때 엄청 힘들었어, 이때. 저는 푸진에서 컨커러 됐어요, BR 때. 이거 연습하느라고. BR 때 푸진에서 컨커러면 갭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푸진에서 한 디스 된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만에 그렇게 했어요, 하루 만에. 바꾸다가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바뀌더라고 사람이. 너무 이기고 싶고 대회 때 너무 진 게 분하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아 지금의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아 한 택갓에서 아, 룽골름님이구나. 택가스 한 뭐 리비어드 정도?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 룽골렘님이 먼저예요, 룽골렘님. 제가 알기로는. 네, 룽골렘님 다음에 드래곤볼님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아니면 룽골렘님 꼬마 친구한테 양보할래요? 꼬마 친구 자야 되지. 12시 넘었는데 꼬마 친구. 네.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꼬마 친구 먼저 해도 돼요, 룽골렘님? 이분 약간 그 꼬마 친구 너무 졸려하던데. 네네, 노멀님님 일단 고생하셨어요. 2시간 기다렸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강해져서 돌아올게요. 네, 강해져. 나 그냥 20초 꼭 해와. 안 해오지 말고. 진짜 무조건 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아셨죠? 네.
저를 믿어야 제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저분 아이 뭐 안 믿을 거였으면은 강의를 받았겠습니까? 믿어야죠. 야, 약간 달라 그게. 내가 왜 보컬 레슨 받을 때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 고생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 들어와 여기 꼬마 친구님. 드래곤볼님 여기 들어오세요. 근데 드래곤볼님이 이걸 알 수가 있나? 나 담배 피고 와야 돼.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 말 너무 많이 해봤어. 이거 하면은 진짜 개 대빠져. 네, 디스코드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면 그냥 디스코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디스코드 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움 좀 주세요 저분한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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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야. 아이고 어깨 아파하고. 어 뭐야 나 전화도 해야 돼. 전화도 해야 돼. 아아아아
줄인 건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자,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뭐가 궁금한가요? 뭘 알려줄까요? 요즘 그 스티브 걔한테 너무 방어가 잘 들려서 좀 방어가 잘 들린다고요? 게임 한 호 한번 볼게요.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Steve Fox. 몇 살이에요? 저 열둘이요. 열둘이래요. 5학년인가? 6학년? 아, 4학년? 5학년. 라운드 1. 파이트. 잘하는데? 잘하네. 어퍼 같은 건 내가 써. 지금 타이밍이 잘 모르겠다. 아, 아까워. 와우. 좋아요. 제가 12살 때보다 잘하는 거 같아요. Round 3. Fight. 헐! 뭐야? 저도 궁금하네요. 램포 피스 램포? 아니요. 알아요. 튕긴 건가 보네. 컴퓨터 멈췄어요. 잠시만요. 저 한번 껐다 켤게요. 뭘 껐다 켜? 철권을? 네, 그러세요. 코드 나가죠. 찍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병원 어떻게 가? 내일 주말인데 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 이쪽으로 했으니까 이쪽으로 균형을 맞춰줘.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야죠. 아, 뭐 아파. 들어왔어요? 방이 안 보여서 잠시만요. 새로 고침, 왼손 누르면 새로 고침 돼요. 나 지금 이런 거좀 하고 있어. 일 스트레칭 1 칭찬. 소원 감사합니다. 일 스트레칭 1 칭찬이라고? 아니 진짜 스트레칭을 해도 고질적으로 아픈 거라고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다. 스티브 뭐 무슨 기술에 많이 당했어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 가지요? 거의 다 당한 것 같은데. 거의 다? 플스파인데 PC랑 포함 안 돼. 힘들지 않을까요? 톤 인스피링 young people feels good. Yeah, maybe. He's just 11 years old. Very young. 오늘은 내 좀 힘들어서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오, 아깝다. 틀리고 콤보 때릴 수 있어요. Round 2 Fight Combo 때려요. 하단 흘린 다음에 하단 흘리고 웬 어퍼하고 하면 돼. 하단을 흘리고 웬 어퍼하고 뒤 오른발 하면 돼. 다시 흘려봐 하단을. 아이고. 아니 하단을. 아니야. 때려야지. 하단 다시 흘려봐. 아이고. 아니 하단 흘릴 줄 알아요? 잘은 몰라요. 그거 맞아요. 이렇게 대각선을 하면 돼. 흘려줘. 하단 흘려봐. 아까 어떻게 흘린 거야? 아까 잘 흘리는 거. 때렸대.
페인이야. 뭐라고요? 저기 그 레이샷트 쓰고 네 DQ 누르면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그거 전에 점프 오른발을 해야지. 점프 오른발부터 해야지. 점프 높이하고 오른발. 뭐야? 아니에요. 일단 하단 흘려봐. 하단 흘려봐. 아, 하단을 흘려보러. 나를 때리지 말고 원잽하고 하단 할 테니까 하단 흘려봐. 하단 흘려보라고. 앞대각선 한번 흘렸잖아. 앞대각선. 앞 아래 대각선 한번 흘렸잖아. 그렇지. 그거 한다. 하단 흘리면 왼 어퍼하고 레버 뒤로 하고 오른발 그 알지? 콤보 어퍼 때리고랑 똑같아요. 왜 안 흘려? 안 흘려져 왜? 내가 풀할게. 헬로. 아, 스클럽다. 아, 아파. 아이고. 겟 레디 포 더 넥스트 배틀. 그니까 자 다시 라운드 1 파이트. 자 레이자츠는 레이자츠 캔슬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하고 웨너파면 돼. 바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나 때려봐요. 왜? 때려보라고. 콤보 연습해봐 그냥. 자 이거 맞아봐요.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맞아. 이거 맞죠? 예. 이거 맞아봐. 레이드 만들어봐. 자 레이저 써봐요. 캔슬하고 자 점프 오른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레버를 위로 높이 해봐. 그렇게 말고 점프 뛰어봐. 일단 점프부터 뛰어봐. 어 그 다음에 하늘로 떠서 오른발 하면 돼. 그렇지. 그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건 소점프고.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해봐. 그건 소점프인데 유지하고 해야 돼요. 유지하고 있어야 돼. 레버를 좀 방향키를 위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지. 자 레이저츠 써봐요. 자 해봐. 레이저츠 다음에 점프 높이 뛰어서 오른발. 약간 늦었다 점프가. 나 때려. 한 대 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내가 뭐 해줄 수 있었네. 키보드에요, 이 친구, 키보드. 맞아봐요. 자. 그렇지, 야, 웨너퍼 와. 난 바로 웨너퍼하고 이거 해야 돼. 때려? 네 때려. 이건 나중에 연습 모드에서 해봐 혼자. 알았지? 이건 아는 콤보 거고.
이런 것도 쓰고 뭐 어퍼도 쓰고 뭐 이것도 쓰고 써봐요. 앞으로 분권 왼발이야. 분권 왼발 분권처럼 방향키 한 다음에 왼발 누르면 하단 나가요. 하단 때리는 해봐. 그렇지. 이것도 이거 좋거든요. 이거 네, 그거 많이 쓰고 어퍼 다음에 콤보 다시 뭐야? 한번 더 때려봐. 됐었어. 나 봐봐.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았죠? 자 마지막 라운드인데 이거 해봐. 바로 자 더 화이팅. 아 마음이 급했어. 이거 연습 모드에서 연습 좀 해야 돼. 이거 다음에 아마 점프 왼발이 맞을걸? 이거는 거꾸로 분권 방향키 다음에 양손이야. 아깝다. 안 들어가요? 자 이제 연습 모드에서 저거는 따로 해보고 뭐 다른 궁금한 거 없어요? 스티브한테 이기고 싶어? 예. 나 다음 스티브 고르. 스티브 뭐 친구가 스티브를 해요? 제가 폴 하고. 네네. 저 스티브 하라고요? 아니 이게 미러링하고 알려주는 게 시차가 존나 심해요. 한 10초 날 거야. 이 화면 보는 거랑 내 화면, 내가 화면 보는 거랑 10초 차이 날 거예요. 거의 디스코드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저건. 편하고 자랑할게요. 아 진짜요? 피곤해서. 아 피곤해서? 네. 이 시간에 컴퓨터 하면 안 웃나요? 아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 진짜요? 심심해. 나 졸려요. 나도 졸리다. 자. 라운드 1. 파이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뭐 잘 모르겠어. 이거 어려워. 게임을 그냥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서.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해봐요.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해보라고요? 그럼 네. 죽을 텐데. 괜찮아. 괜찮다고? 내가 죽겠는데. 개고스. Yeah!
오! 쓴다 쓴다. 무서워 무서워. 오! 오! 우와! 우와! 아, 왜, 왜? 맞았네? 어, 샀어, 샀어, 샀어. 경소, 경소. 아, 빨리, 빨리, 경소. 아. 잘 자요. 뭐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왜 나빴어, 왜? 아, 저주는 티나잖아. 잘 자요. 결국에 뭘 원했던 건 잘 모르겠어. 그 레이저츠 콤보 연습해봐. 알았죠? 그거 연습 무드에서 내일 일어나서 연습해봐요. 잘 자요. 네.